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지금부터 스텔라리스 렛츠플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작품은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준 것이라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식으로 출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 9일 날 스텔라리스가 정식으로 출시 예정되어 있는데 출시 전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막상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게임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거를 이틀 전에 이제 패러독스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어서 총 뭐 솔직히 이 게임만 이틀 내내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서 우왕좌왕 선보이는 시간은 안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파헤쳐야 하는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게임이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종족들이 보이는데 제가 플레이를 했던 한 회차조차 종료를 하지 못했어요. 10시간 동안 패러독스 게임들 아시는 분들 예, 몇백 시간 투자를 해도 잘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돌리면은 한 판 깰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미 플레이를 한 종족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구연합인데 일단 정부 형태 그 다음에 실제로 종족 자체 그 다음에 종족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시작 무기 그리고 이동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우주선들이 갖고 있는 형태, 기초 형태를 요 첫 번째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지금 다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출시되기 전에는 게임 메카닉을 보여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출시가 된 후에 제가 또다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할 테니까 특히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저희 모임인 그 QD님이랑 스카이웨어 마스터님 그 두 분께서도 원하신다면은 그 외에도 다른 분들 더 있다면은 멀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건 일단 넘어간다면 정부 형태에서 지금 이제 간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제가 이제 5년마다 투표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뽑히는 지도자의 능력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고용하기 위한 뽑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그 지휘자라고 하도록 하죠. 여기서는 지휘자들의 스킬 능력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다음 고용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제노포비아라고 해서 이건 다른 외계 종족에 대해서 그 꺼려하는 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예, 외계 종족에 친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Fanatic Individualist는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생산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 들어가야지 더 쉽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플레이하는 종족은 이제 인간입니다. 포유류이고요.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빠르게 배우기 때문에 지휘자들 리더라고 하죠. 그냥 리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리더가 경험치 얻는 게 플러스 25% 추가 그 다음에 떠돌아 다니는 그 특성이 있어서 이제 이주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정착을 다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마이너스 33%입니다 역시 게임을 들어가고 나서 하는 게 물론 이제는 이 에디트를 통해 가지고 생김새를 직접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다 변경할 수가 있고요. 제가 원래 커스터마이제이션에 크게 푹 빠져드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다음에 이름 그리고 이건 아마 함선들이 가질 수 있는 함선뿐만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함선의 기본 이름이고 여기에 이제는 리더들의 이름 함선들의 이름 그 다음에 행성, 그 다음에 함대 이게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특성, 점수를 투자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제 뽑아내거나 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제가 두 개 뽑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났네요.
바꿔볼까? 솔직히 2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감소가 제가 플레이를 한 경험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빼버리고, 그럼 보자. 1점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1. 커뮤노, 행복도, 다른 종족에 대한 행복도. 에틱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 게임이 갖고 있는 그 종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후반에 좀 관여를 하는 수치라서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명 증가, 그 다음에 수비 대의 체력 증가. 매력적인 게안 보이는데, 엔지니어 소셜티스트 필요 없고.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게임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아직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애들이 빨리 자라나도록 하죠. 그러니까 번식 능력을 증가시킵시다. 인간이라면은 마구 번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생김새도.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 이런 건 넘어가고, 자기가 이제는 만들어내는 도시의 그 초상화, 도시의 초상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그리고 에틱스. 오케이, 여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에틱스가 각 종족이 가질 수 있는 성향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정부의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지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종족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옵션들이 뜨는지 또한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상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여기 나와 있는 직접적인 그 버프나 페널티 또한 말할 거 없고요. 바꾸지 말자. 뭐가 있는, 솔직히 이 게임에 대해서 워낙 이전부터 보고 싶다, 다룰 것인지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게임을 쭉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지 아니면은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뭐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길 바라실지를 제가 감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보통 저의 흐름은 하나하나 다 짚어가는 건데, 워낙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그냥 쭉 플레이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최대한 그냥 진행을 하면서 등장하는 것들을 언급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께서 이제 무엇이 궁금하다라고 딱 직접 언급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는 댓글 확인을 하는 대로 직접 그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부 형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다 짚어간다면은, 진짜 한 20분, 여기 이 화면에서 20분 있을 수 있어요. 저의 어설픈 설명 능력으로는 더욱더. 그 다음에 이름, 제국의 이름이랑 생김새 막 바꿀 수 있고, 시작하는 무기 세 종류. 그러니까 게임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무기들도 있긴 한데, 사실상 이세 개의 군으로 다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식 또한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함선들의 생김새. 오케이, 그냥 시작을 할까요? 백을 하고 셀렉트. 오케이, 그러면은 어떠한 그 지도에서 플레이를 할 건지, 그 게임 자체의 설정 추가로 변경할 수 있는데, 제가 600개의 별을 갖고 있는 지도에서 플레이를 했더니 10시간 플레이를 하고서 4분의 1 정도를 뭔가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4분의 1 정도를. 엄청 길게 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도, 은하계 자체의 생김새인데, 그냥 원 형태로 가겠고요. AI 17명, 그리고 그 다음 고급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들은 시작을 할 때부터 지금 설명에 나와 있길, 인구, 기술, 그리고 자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보너스를 받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 있어야지 재밌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갈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설명해 드리는 걸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난이도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TL
방식을 허용한다가 나와 있는데, 예, 세 종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제한시킬 것인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 가능하도록 하고, 아이언맨 모드 역시나 파라독스 게임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예,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 탄생을 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우리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더니 22세기에 이제는 하나의 정부,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우주 바깥으로 진출을 할 때가 왔습니다. Good day, Madam President. I am Veer, a prototype synthetic 제가 intelligence. 놓치는 설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 여러분에게 언급을 할 때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요 조언가를 켜 놓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이걸 통해서 파라독스 이전 게임들과 달라진 거를 하나 바로 엿볼 수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패치, 업데이트들을 통해서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그 설명 문구들이 많아졌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 진입 장벽이 커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걸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뜬금없이 뭔가 딱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지 않고. 그럼 이제 F5를 눌러주면은 이제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모든 종합 상황을 알수 있는 로그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저희의 그 태양계를 지금 정찰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저희 과학선을 골라주고 자동으로 탐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 탐사를 해야지 행성 안에 있는 자원과 거주가 가능한 행성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게 이루어지고 있을 동안 보자. 역시 한꺼번에 또 대량의 정보가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 머리가 정리를 못해요.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좋을지. 일단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는 메뉴부터 언급을 하면은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네랄은 이제 뭘 만들 때 소모되는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 영향력은 이제 아까 전에 언급해서 여러 차례 나왔던 리더를 뽑거나 아니면은 정책들을 변환시킬 때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 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리, 그 다음에 사회적, 그리고 엔지니어링. 가장 먼저 어떤 연구부터 찍을지 보자. 일단 지금 각 연구 부분에 따라서 과학자를 배치시킬 수가 있는데, 이 녀석, 블라시 제이벤코프가 산업에 특화되어서 자동으로 플러스 10% 보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찍죠.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솔로 패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주 정거장에다가 있는 그 추가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벌수 있는 그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연구하면 좋고, 게임이 이제 튜토리얼을 통해서 조만간 알려줄 부분인데, 이제 식민지선 바로 이제는 갈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해 보죠. 지금 과학자 중에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있나?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없네. 아쉽게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오면 이걸 찍도록 할 텐데, 기왕 요 화면에 들어온 상황에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들어가 보죠. 일단 연구가 3개까지, 나중에 이루어지는 연구를 통해서 4개까지도 열릴 수 있는데, 랜덤으로 뽑혀서 이제는 이렇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고 연구를 하고 마치면은 다시 또 랜덤으로 3개가 이제 또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플레이가 동일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플레이를 할 때마다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감초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죠. 연구 쪽으로는 매번 정형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점수는 이제 제가 모으는 것이 자동으로 매달 투자가 되면서 이제 총 43개월이 지나야 이제 쌓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그 수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5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실제로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면 언급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언급할 만한 게 뭐 과학자들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이 기본적으로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들어오는 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분야에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경험치가 모이면서 레벨업을 하고요. 솔직히 이번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 파라독스 게임들의 얘기를 얼마나 끄집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끄집어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모른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설명을 막상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쉽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음에도 못 끄집어낸다는 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느껴지네요. 지금 이 연구가 랜덤으로 뽑혀 들어오는 시스템은 그냥 유로파 유니버설리스에서 조언가, 그러니까 4를 얘기한다면 조언가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 랜덤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필요한 점수가 보이죠? 240. 너무 이쪽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나 지금? 이 필요한 점수가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유로파 3 때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나라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구가 느려졌던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합입니다. 모든 게임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크루세이더 킹즈랑 파라독스랑 그 다음에 하츠 오브 아이언이랑 빅토리아랑 이 모든 게 다 그 플레이 하신 분들은 어디서 그 어떤 게임을 통해서 요 게임 안에 이제는 시스템들을 그대로 빌려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다섯 단계로 이제는 그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워프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직접 이제 나중에 이 항성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워프 드라이브가 발동되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당장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당장 하면 좋은 거 한번 행성 쪽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하나죠. 지구, 저희의 이제 수도인데 이제 얼마만큼의 자원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가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행성의 종류, 이제 대륙계 행성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항상 이렇게 넓게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머릿속에 단어가 안 떠오르면. 예, 지금 현재 수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100%입니다. 당연히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행성이라는 거죠. 딱 적합하게.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뽑아내고 있는 자원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돈 11, 광물 8, 그 다음 연구는 아직 없고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버너 뭐라 하지? 항상 번역이 안 돼 있으면은 제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예, 거버너가 있는 관리자라고 합시다. 그냥 행성 관리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식량을 플러스 10%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인구가 어떻게 관여되냐면 지금 총 10명 살 수가 있는 행성이고 7명이 지금 이제 주거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 달에 3.3%씩 증가를 하고 이미 10% 증가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비율은 얼마만큼의 식량이 추가로 생산되고 있는지로 계산되는데, 예, 지금 7 소모되고 있는 걸 통해서 인구 1명당 식량 1 소모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표면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냥 크루세이더 킹즈에 나와 있는 영지 관리라고 설명드리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네, 이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방금 설명을 했고. 네. 예, 이것도 이미 했고 넘어가도 되고 지금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총 16개의 타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 보여 빈민가들이 여러 개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치울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35 돈, 35 광물, 그 다음에 91 걸쳐가지고. 근데
어차피 남아도는 땅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걸 당장 치우는 거는 무의미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외계 종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알파 센타우리에서 저희 센서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이벤트 지금 당장 볼 수 있게 된 건데, 새로운 종족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는 UN이 드디어 다른 그 외계 생존하고 있는 생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불명하고 아직 입이 안 풀렸어요. 그 다음에 호전적일 수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니까 지구가 지금 아주 열띤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종족을 발견하게 되면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연구를 진행해야 돼요. 이 상황 보고를 통해서 180일을 걸쳐 소모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네들 뭐 하는지 이미 뭐 하는 애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6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하긴 하자. 연구를 여기서 한다라고 딱 골라주면은 자동으로 특히 그 분야의 연구가, 기존의 연구가 중단이 되고 필요한 연구가 이제는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하고 있던 거는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릴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뭐 시작하면서 언급해도 지금 얘기하면 되죠. 게임 자체가 모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어 지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파라독스의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만약 정식으로 한국어 지원으로 하면서 출시가 되지 않는다면은 모드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분명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에 유로파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전작들 다 번역을 해주셨고, 이 게임 또한 비공식으로 해주시겠죠. 당연하게도 감사하게도 저도 애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새로운 종족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들과 이제 직접 이제 마주치라 연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주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파라독스 게임들 새롭게 설명을 한다는 게 항상 어려워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 의무를 지금 정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쉽게도. 시간 계속 흘러가게 하고, 보자. 실제로 제가 가장 초반에 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만들만한 땅이 있나? 오케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인구 숫자가 있죠. 그 인구는 한 명당 이 타일이라고 할 텐데, 이 칸 안에 직접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 지금 채워져 있는데, 자라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자라나기 전까지는 그 타일 내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작업을 못 합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에 있는 이 물리 연구 점수를 아직 획득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식량 플러스 1을 하고 있지만은 건물이 도와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기술 갖고 있는 기술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땅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은 그것에 배척되는 자원 생산으로 가면은 기존의 땅에서 나고 있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광물 생산으로 가세요라고 했더니 식량 1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은 땅에서 나고 있는 걸 그대로 보강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여기부터 갈 걸 그랬다. 취소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은 그대로, 그러니까 취소하면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 말고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건물의 생산과 취소는.
어쨌거나 예, 연구가 지금 끝났네요. 그래서 최초의 외계 종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보자. 우주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체는 우리 과학자들이 타이얀키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주 얌전한 생물체들입니다. 그들은 가스 행성에 맴돌면서 그곳에 있는 가스를 막 섭취하는, 그냥 예, 돌아다니고 있는 야생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정말 예외적으로 공격을 한다. 우리가 공격을 해도 예, 반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해서 무시를 해도 됩니다. 아, 지금 당장 컨스트럭션 쉽을 이용해서 제 과학선이 지금 태양계 여러 개 행성들을 지금 이미 탐사를 했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자원 표시들이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아, 여긴 원래 뜨나? 오케이. 예, 여기에 지금 태양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채취. 저의 건설함 선을 예, 내보내가지고 예, 모으도록 하죠. 오케이, 지금. 예, 정체 불명의 어나멀리를 뭐라 하는 게 좋을까요? 번역을 했던 다른 게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 어나멀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여러모로 모두에게 편할 것 같으니까요. 어나멀리를 발견했는데, 지금 어나멀리의 레벨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저급 여기 나눠지는데, 고급일수록 실패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학자, 지금 과학 함선에 들어가 있는 과학자의 레벨, 그리고 특수 능력들과 계산을 서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실패할지가 나오는데, 지금 너무나도 쉬운 어나멀리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요. 그러면은 당장에 그 연구하라고 하죠. 연구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과학자를 잃거나 과학선을 잃거나 둘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탐사를 한 행성들이 여러 개 자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채취할 수 있는 마이닝 스테이션, 리서치 스테이션을 만드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달 탐사했네요. 제가 지난번에 플레이를 했을 때는 광물이 기본적으로 달에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없네. 아쉽다. 또 언급할 수 있는 게, 건물의 생산 속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잠시만. 항상 동일하진 않구나.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서로 다 어떻게 얽히고 얽혔는지. 10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제 후반 부분에는 100시간이면은, 100일이면은 생산이 완료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긴 줄어든다는 건데. 오케이. 보자. 그냥 게임이 알려주는 대로 차분히 갑시다.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저도 정신없고 여러분에게 정신없이 설명할 테니까. 오사드님께서 소비에트 연방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소비에트 연방? 제가 시작하는 종족을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플레이를 했던 종족을 통해서 최대한 헷갈리는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좀더 깔끔하게 설명드리려고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질문은 아마도 이번 판을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 때 제가 게임 바깥으로 나가서 시작하는 종족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없다면은 누군가 모드를 통해서 만들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그 새로운 종족 생성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만드실 수 있겠죠. 오케이. 아까 전에 있었던 어나멀리를 탐사했는데, 칼리스토에, 잠시만. 이게 약간 버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아니네. 오케이. 이 칼리스토 맞지? 칼리스토에 있는 저희의 오래전 프로브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멀쩡한 상태로 남아 있었네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벤트가 뜨거나, 그러니까 게임상에 영향을 주는 영향 안 주는 이벤트가 뜨거나, 아니면은 그 이벤트만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끝에 가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는 식으로 전개가 될 때 있습니다. 오케이, 지구상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 2 식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럼 이제는 아까 3.3에서 3.8로 증가 속도가 높아졌죠. 지금 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광물 저런 저희의 과학자 지아, 이거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중국어 지아 챙 이 레벨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페로노이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됐네요. 저런 연구 속도 감소, 어나멀리 연구 속도 감소. 연구 속도 감소만 없으면은 여기에 있는 과학자와 그냥 갈아 끼우는 건데 아쉽게도 안 되겠다. 오케이, 저희 태양계를 다 탐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슬슬 광물 먹어야 된다. 베스타에 보내가지고 마이닝 스테이션 건설을 하고 있으라 하고요. 보자. 지금 당장 근데 광물이 없으면은 어차피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자. 너도 여기로 오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태양계 탐사가 끝났네요. 오케이, 과학선이 지금 놀고 있는데 아직 게임이 하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오케이 이제 이렇게 이제는 다른 항성계로 이동을 해가지고, 옵스, 다 이동. This would double the speed at which we can survey our. 탐사하는 속도를 두 배로 높이기 위해서 과학선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러죠? 예, 60일 그 다음에 100 광물을 소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컨스트럭션 십 보고 다시. 아, 워프 드라이브 이루어지는 거 너무 빨리 이동해 가지고. 소모되는 건 없으니까 이제 군사 함선들을 이동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직접 이제 손대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실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워프 드라이브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행성들의 중력장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한다고 해서 지금 보이는 그 회색 점선 보이죠?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는 이제 잠깐의 충전 시간 끝에 빠르게 이제 사정거리 안에 있는 다른 항성계를 이동할 수가 있고, 도착을 하고 남에는 이 워프 드라이브가 갖고 있는 그 한계인데 며칠간, 약 10몇일간, 물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대기 시간이 감소를 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3에서 저희의 과학선이 스캔을 했는데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게 분명하다. 요 행성에 있는 동물들은 호전적인데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도착을 했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워프 윈드 다운이라고 해서, 워프 드라이브는 이게 재충전 시간이라고 하죠. 예, 지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아, 워프 드라이브, 웜홀,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이 세 가지 방식은 항성계끼리의 이동이고, 이제 항성계 안에서 이동은 FTL 엔진을 통해 가지고, 그 빛보다 빠른 엔진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데, 워프 드라이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점이 다른 애들보다 요 항성 내의 움직임이 느리다라고 그 특성을 말합니다.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구 외에도 다른 생명체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 커뮤니티와 그 대중 전체가 이제 새로운 생명체들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는 다른 행성들을 발견해 봅시다. 방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아 발견하자 있었는데,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좀 더 천천히 갈 거 그랬어요. 다른 식으로 가고, 필요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하나의 보조 미션이 뜨면서 8개의 그 주거 가능한 그 행성들을 발견해 보세요 라고 하는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이제는 지구로 돌아오라 하고, 오케이, 과학선이 떴네요. 과학선을 운영하기 위해선 과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언급했던 영향력을 소모해 가지고 보자. New worlds, field manipulation, new worlds. 그리고 연령 또한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죽어버립니다.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러니까 젊을수록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얘가 딱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New Worlds니까 지금 얘를 여기로 옮겨서 10% 보너스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너를, 그리고 수색, 정탐. 에너지와 광물이 넉넉하게 보급이 돼야지 제국의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달 수입을 플러스 10 에너지 플러스 30 광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광물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보통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넘쳐날 때가 생기지만은 그 전에는 광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 에너지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유지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군대, 그 군사 함선, 그냥 함선이라 하죠. 얘네들이랑 그 광물 얘네들, 정확히 얼마였지 지금 얘네가. 에이, 첫 번째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솔러 패널 네트워크. 오케이. 그러면은 파워 허브는 지금 필요 없고, 디플렉터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걸로 계속 가죠. 주고, 지금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은 유지 비용 1 에너지 나와 있죠.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슬슬 이제 마구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자랄 수 있는데, 웁스, 이게 치워놓고 솔로 패널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플러스 3 에너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주 정거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쉽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좀 나중에 들어가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어나멀리를 발견했는데, 그냥 정찰을 중이다. 정찰 일단 끝내고 연구를 하러 갑시다. 실패 확률 22%.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큼의 실패 확률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잠시만, 저희 첫 번째 여기가 아니야.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과학자는 없네요. 영향력을 그냥 소모해 버릴 수도 있는데, 초반에 너무 그렇게 빠듯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애매하네. 이걸로 가자 그냥 일단은. 시간 흐르게 하고요. 이거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E키 또는 M키를 통해 가지고 그 항성계 화면, 그 은하계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좀 아쉬운 게 다른 모든 파라독스 게임들 대전략
파라독스 게임들과는 다르게 두 개가 그냥 분할돼 있어요. 마우스로 그냥 가까이 계속 간다고 해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무조건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어가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가장 아쉽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오케이, 방금 전 어나멀리에 대한 연구가 끝난 것 같은데 SL9-411 그 뭐지? 운석 지대에 큰 상당량이 어떤 거대한 뭐 10야드 뭐라 해야 돼? 건조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개월?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노출이 되었었는데 쓸만한 걸 발견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저 운석지대 플러스 3 엔지니어링 연구 점수가 자동으로 부착이 된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 은하계 화면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건설하세요 라고 그냥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닝 스테이션 270 하나당 원래 90인데 270이 소모되는 것은 3개 더 건설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2밖에 없는데 3개를 더 건설할 수 있다는 건 좀 특이하지만 지금 초반에는 광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으라. 아, 에너지가 예. 와우, 초반에 일이 많아요. 게임 자체가 그 개발자들이 직접 얘기를 했고 제가 경험한 바로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세 개의 흐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 후반,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초반 10시간 정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초반에는 그냥 탐험과 연구 이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에서는 확장과 영역의 뭐라 해야 될까요? 확정, 영역의 확정.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외계인 종족들과의 교류. 그러니까는 두 번째 단계를 끝내고 나면은 아 유로파와 똑같은 흐름이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뭘까요? 우주를 탐험한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스텔라리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이고요. 가장 살아있어요. 제가 플레이했던 모든 4X 게임 중에서 초반이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는데 어느 정도 엔들리스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스토리가 떠올 그 이벤트들이 뜰 때면은 이 정도의 느낌을 했을까 정도. 이제 새로운 종족을 발견했고요. 이게 적대적인 함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선이 여러 가지 그 태세라든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적대 함선이 있으면은 바로 이 그 항성계는 빠져 나가세요 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왜 저기로 갔대? 여기부터 탐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너는 여기 끝냈으니까 여기로 가고요. 다시 지구로 돌아갑시다. Q키 누르면은 선택한 걸로 바로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고 모그와이즈 와우, 또 새로운 애들 예티스를 만났네요. 호호, 뭐야 지금 지금 외계 종족이야?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 예, 에일리언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 곳에 외계 종족 만났다. 이거 확장이 좀 어렵겠어요. 이게 바나드에서 또 어나멀리를 발견했고 그러고 있을.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이벤트들이 연구가 필요한 이벤트들이 떴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과학선이 담당할 수 있는 것과 제국의 연구가 담당을 해야 될 때로 나누어집니다. 이 이벤트로 뜰 때는 항상 그 제국의 연구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둘 다 연구를 예약을 해두죠. 1년 소모할 텐데 돌아온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로 가라고 Shift 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약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보자. 옵스 뭐야 이거 Modified Pilot 방금 전 이벤트인데 버나드의 그 행성 뭐랄까요 그 궤도 상에 떠돌고 있는 딱 한 사람, 한 개인을, 한 포유류
그 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비행사의 그 복장을 끼고서 헬멧도 끼고 있고 있는데 고대 잊혀져 버린 전투에서 그 탈출을 그 뭐지 파괴당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탈출을 하다가 남아 버린 잔재인 것 같네요. 이 시체를 연구한다면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플러스 60 사회 점수를 얻게 됐네요. 여기로 돌아와서 에너지는 많으니까 계속 연구 스테이션은 지금 필요 없고 다 했네요. 지금 광물은 와우 새로운 애들 또 만났어요. 이렇게 돈 버는 것부터 가자. 아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저의 이동 영역 안에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요 위험 범위 위험한 항성은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확장을 갑시다. 아까 전에 제가 먹은 그 연구 점수들이 있었죠. 자동으로 매번 소모를 하는 게 아니라 유로파의 그 행정 점수, 군사 점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장이 이루어지면은 생산하는 비용의 그 수치에 곱하기 2까지 매달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 연구 점수를 갖고 있으면은 한꺼번에 저장했으면은 한꺼번에 그게 투자돼서 바로 연구를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제한돼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속도가 좀 있으면은 새로운 그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수만 년 전에 활동을 했었던 버려진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자동화 광산. 드론들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을 멀리서 관찰을 하는 거 또는 부수려고 하는 거. 분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하기. 당연히 지금 군사적인 부분은 미비하기 때문에 멀리서 관찰을 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발견했던 종족에 대한 얘기인가? 얼마 전에 새롭게 발견했던 그 떠돌고 있는 생명체 그들은 빠르게 스페이스 아메바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함대가 분해를 해버리자 또는 특별히 멀리서 관찰을 해서 배우려고 하자 인데 역시나 또 과학적으로 넘어가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발음하는 걸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 끝에 새로운 그 대통령이 선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공약을 항상 내뱉습니다. 선거가 이루어질 때 뜨는 창이 하나 있는데 아마 최초의 선거여서 안 나왔는지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창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들을 내뱉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뽑히고 나면은 맨데이트라고 해서 이 녀석들이 내세운 공약을 제가 만족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약을 이제 만족시키면은 지금까지 항상 한 개의 보상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영향력을 랜덤하게 줄 수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간접 민주주의가 또는 직접이 있었나? 어쨌든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보너스 이벤트라고 느껴집니다. 매년 일정 양의 영향력을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완수를 했을 때. 그래서 이번 공약은 4개의 연구 스테이션을 건설하라고 하는 거네요. 한번 다음 선거 전에 완료를 하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야? 아까 전에 이게 떴던 거지. 지금 이건 또 뭐냐면요. 설명이 길어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그 원이 있죠. 이것이 저희
종족의 저희 제국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라고 생각 영토입니다. 경계선. 요 범위 안에서는 제가 뭘 만들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제는 사이사이에는 못하고 항성계 안에서지만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데, 이 바깥으로 나아가면은 제가 그 함선들을 이동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직은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영토를 확장 못하니까 프론티어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특수 건물을 건설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놓친 얘기는 없고, 그러면은 저희의 컨스트럭션 10이 요 바깥의 가령 사이리스가 아주 흥미로운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내 영토를 거기로 확장하자.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빌드 프론티어 아웃포스트 하면 되는데, 요거를 주의해야 될 게, 특히나 초반에는 광물 100은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영향력 초반에 200을 잡아먹습니다. 한 달에 3밖에 안 먹고 영향력 들어오는 거는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만 늘어나거나 줄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당장 이거 하는 거는 매우 낭비가 될 거고요. 예, 돈이나 Shift키 눌러서 돈 연구 다 건설하라 하고, 보자. 예, 놀고 있네요. 여기 이제 못 가죠.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서 정탐하고 시간 다시 흘러가게 합시다. 대한민국을 시작 종족으로. 예, 뭐 한국을 시작 종족으로 만드는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게임 그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식 출시 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개발자 다이어리, 개발자 일지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 게임 상에서 건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모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게임 상에서 제가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거 모든 부분은, 보이는 모든 부분은 모드를 할 수 있도록 스텔라리스를 위한 보조 모드 도구를 따로 또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게임 출시와 함께 이게 게임에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파라독스 게임들 중에서 가장 모드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몇 개 바꾸고 그 기능 몇 개 좀 끄적여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토탈 컨버전이라고 모드 커뮤니티에서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다른 번역돼서 들어온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갈아 엎어가지고 엔진이 그대로일 뿐이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스타워즈 모드, 워해머 모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온갖 얘기를 막 다 하고 있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름 몇 개 그 세계 거를 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선의 생김새도, 그 종족들의 초상화도, 이름들도, 행성들도, 게임상에 이루어지는 메카닉 전부가 그 세계에 맞춰져서 만들 수 있다라고 최소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와봐야지 얼마나 그 잠재력이 발휘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파라독스 게임들 커뮤니티, 예, 항상 이제는 완전히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인 걸 감안하면은 예,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한 그 변화가 이루어질 거를 게임이. 예, 저희 탐사 끝냈고요. 계속 내려가 보죠. 잠시만 오케이, 이거를 안 했나? 마이그레이스? 지금 요 밑에 있는 애들과 소통을 했나요? 버려진 외계인 기지인가? 한번 저의 군사, 아주 약한 총 군사력이 75예요. 굉장히 약한 건데 얘네를 한번 내려보내서 뭔가 다른 얘기라도 확인할 수 있는지 봅시다. 예, 연구시설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석 김님께서 대충 어떤 게임인지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딱 질문을 남겨주신 게 지금 이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쉽게 설명하면 4X 게임입니다. Distant Worlds, Endless Space, 그 다음에 우주 배경은 아니게 되면은 이제 문명,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스타 룰러, 그리고 또 스타 드라이브,
뭐 이런 게임들 한 번이라도 맛보신 적이 있다면은 게임 전체의 그림을 그냥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독스 인터랙티브에서 내놓은 그랜드 스트래티지 게임이기 때문에 대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유로파나 쿠킹이나 빅토리아나 이런 솔직히 하츠 오브 아이언의 느낌은 많이 없어요. 그 뭔가 끄집어 왔다라는 빌려 왔다라고 느껴지는 메카닉들은 제가 딱 와닿는 느낌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방금 전에 언급한 그세 개의 게임 중 하나라도 플레이했다면 예, 또 게임의 여러 부분들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방금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그 배경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은 일단 그 설명을 한다 했을 때 일단 행성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연구 점수와 돈 그리고 건설 자원을 채취를 해서 그 모인 점수들로 연구를 통해 이제 더 고급 기술들 개발을 해 나가고 새로운 행성들로 탐사를 하면서 자신의 제국을 키워 나가고 끝내 이제 최종 목표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네요. 예,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식민지 건설할 수 있는 행성 중 40%를 차지를 하면은 게임을 끝내거나 아니면은 이 은하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 제국들을 정복하거나 복속시켰을 때 이거를 목표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게임이 던져주는 최종 목표이고 파라독스 게임들이 정말 잘하는 게 다들 이게 쉽게 얘기할 때는 그냥 역할 놀이. 그래서 스토리를 즐겨 나간다. 그 일련의 과정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동안에 느껴지는 그 여정. 이게 이제는 이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나요? 갓다멧, 신경 안 쓰고 있을 동안 터졌다. 지금 잠시만, 누구랑 Ancient Mining Droid? 오케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제국은 아니군요. 고대의 광부 드론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는 전투 못 보여드린 건 아쉽지만은 애들 벌써 터져 버렸으니까 뭐 아이언맨 모드 아니니까 불러와도 되긴 하는데 예 그냥 제가 딴데 신경 쓰고 있다가 어이쿠 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인류의 미래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